자, 보라색 먼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김상욱 선수입니다. 여기는 네오 문글레이브고요. 자, 오버로드 방향이 이재동 선수가 좀 더 좋네요. 김상욱 선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동 선수는 횡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김상욱 선수 최근에 정우전 2연승이긴 합니다만 가장 마지막 정우전이 2월 22일 로드런너에서 신대근 선수를 상대로 승리한 기록이고요. 예, 거의 한 달 돼가네요. 예, 한 달 가까이 됐죠. 제가 예. 예, 발목이 나간 날입니다. 네, 원래 생일이었는데 2월 22일이 예. 예, 그때 이제 발목이 나갔죠. 예, 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돌아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많이 예, 불편하시죠 아직은 좀. 예,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이후에 몸에 여러 군데 다른 데가 이제 막 고장 나기 시작을 하면서 예. 아, 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계절이 바뀔 때가 사람 몸이 좀 많이 망가지는가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일단 예. 예, 김상욱을 망가뜨리기 위해 구드론 예. 예, 구드론 발업까지 찍을 것인지 예. 예. 스포니플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인데요. 네, 발업까지 찍어서 지금 상대방을 해집어 놓기에는 아주 좋죠, 상황이. 그렇죠. 예. 오버로드 지금 정찰 방향도 그렇고 야, 쳐다보면서 이거. 심리전 하기도 그렇고 이거 시비 앞마당 먹으면 그냥 예. 끝 갑니다. 진짜 되는 날이죠, 그러면. 말금, 아까 말금 그대로 오버로드 딱 예. 가서 보는 순간 빵긋이죠, 완전히 그냥. 예. 예. 자, 스포닝. 아, 스포니플. 예. 예,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안심할 수 없는 게 일단 첫 서치는 이재동 선수의 오버로드가 먼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욱 선수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유리한 빌드를 가장 먼저 이제 저그전에서 깨버리는 어떤 그 법칙과도 같은 유리한 빌드로 시작을 했을 때 뒤집기 어렵다라는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던 그 틀 자체를 컨트롤로 깨버린 선수가 이재동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저글링 나오는데요. 예.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구드론 발업을 레어 먼저 찍으면서 발업 눌러주는 뭐 구드론 저글링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빌드로 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봤고요. 네. 네, 일단 그 뒤보다는 발업 타이밍에 이득 최대한 보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선수는. 물론 이 앞마당도 지금 구드론도 막을 수 있고 앞마당도 먹는 이런 그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한 김상욱 선수가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것을 컨트롤로 지금 무너뜨릴 줄 아는 선수가 이재동 선수고 예. 그리고 빨리 당도하기 때문에 이거 와서 저글링이 때리고 있으면 놀랄 수 있어요. 데뷔 아무것도 그렇죠. 안 돼 있거든요. 아, 1세트 악몽이 다시 오면 안 될 텐데 하이트 말이죠. 자, 앞마당 발견 내려옵니다. 자, 입구 쪽 홀드. 자, 입구 잡기. 예. 예. 이렇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글링 계속 오는데요. 네. 네.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예, 조금 더 저글링 모아가지고 앞마당 아직 안 때리고 있을 때는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드론도 자,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드론도 네. 내려오고 확 돌아서겠죠 이재동 선수. 예. 저 드론 아 하나가 내려오는 게 좀 예. 내려옵니다. 예. 확실하게 와야죠. 확실하게. 예. 그렇죠. 한꺼번에 한 발에 확실하게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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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렸어요. 예, 게다가 저글링 타이밍 이거 아차는 순간에 앞마당 해처리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앞마당 해처리 날아간 것도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마음을 추스르기도 일보 직전에 추스르기도 전에 지금 발업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 비상사태입니다. 예. 예. 자, 압박감 무지하게 주는데요 이재동 선수가. 예, 이거 충분한 이득을 봤죠 지금 이재동 선수가. 그럼요. 예, 300원 날렸고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물새 틈 없게 꽉 지금 서로서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입구를 막고 있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재동 예. 선수가 저거의 숫자도 지금 당장 또 많기 때문에 언제든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생기면 예. 들어갈 거예요. 예. 스파이어 타이밍도 좀 차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구 쪽을 잡아놨고 김상욱 선수가 저글링을 써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테크가 늦으니까요. 이재동 선수가 가스도 일찍 먹었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올라간 이후에 뮤탄스크를 띄우는데도 원활한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예. 예, 테크가 빨리 이재동 선수가 테크가 빠르면은 스커지를 먼저 찍어서 상대방이 에그 상태로 있을 때 뮤탄스크 그 에그 위쪽으로 스커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예, 예, 예. 뮤탄스크가 뜨자마자 잡히는 이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김상 선수가 저글링을 한타 써야 되는데 쓰기 힘들게 입구를 이렇게 또 잡아놔 버렸습니다. 두껍게 두 겹으로 지금 막아놨고요. 여기 수많은 저글링 또 있고 예, 뺄 것까지 대비를 해서 그렇죠. 저글링 두 개 지금 빼놓은 거죠. 네. 스파이어 테크 많이 늦습니다. 아, 차이가 좀 나는데요. 빼나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스포 콜로니를 건설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글링이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변수가 생기는 자, 거고요. 자, 그래서 드론까지 동원합니다. 지금 미라는 드론도 적어요. 예, 보면은 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자, 승부수! 자, 이거 승부수예요. 뒤로 물러서면서 교전 펼치는 이재동 선수. 아, 근데 드론 먼저 찍는 컨트롤 예술이었어요. 자, 정을 뚫고 나가면 S 보이는 김상욱 선수. 예.
이게 스커트 등장. 네, 결국에는 뚫고 나오지만 나오는 드론을 또 찍어서 요거 뚫. 아, 이게 이득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진짜 역동장에 걸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군요. 아, 좋아요, 김상수도. 정글링 두 기 지금 남겨놨는데 아, 들어갔고요. 여기 또 발업이 된 상태. 지금 아, 하나만 예. 한번 잡아먹으면은 진짜 엄청 강한해지거든요. 와, 몰고 다닙니다. 몰고 다녀요. 예, 거의 잡는 분위기죠. 네. 김상수 떴습니다. 성큰 있고요. 네, 이거 정리하고 가도 됩니다. 자, 혹시나 모르는 뭐 스파이어 캐논 당할까봐 안전하게 맞고 가는 거죠. 예. 아, 하나, 예. 하나. 안 잡혔어요. 예, 드론 하나 지금 잡혔고. 하나, 예. 예, 두들겨 맞던 드론이 HP가 바닥이었는데 뒤쪽으로 빼면서 결국 네. 살렸어요. 3위탈이 예. 먼저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4. 4위탈. 정원이 있고. 나바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뮤탈스크 3기, 아, 2기에다가 스쿼지 한 쌍 뭐 이런 쪽으로 아, 뜰 것 같은데. 예. 이건 김상우 선수가, 이건. 이재동 선수 컨트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병력인 거죠. 예, 일단은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컨트롤로 지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컨트롤 스커지가 과연 얼마만큼 적중률. 자, 스커지는 또 아, 오버로드를 잡았습니다. 다 들어봤어 또. 예, 스커지 예, 지지 이재동 선수 3킬. 5분 39초, 14분 23초, 6분 24초 만에 그냥 완전히 다리미로 구겨진 것을 그냥 확 다려버리듯이 한 방에 지금은 3킬을 만들어냈네요. 독재입니다, 독재. 예. 예, 진짜, 아, 좀 되는 날이 이렇게 돼요. 예, 좀 초반 빌드상에서도 이재동 선수가 첫 번째 되면서 자신의 빌드를 아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었고 예, 예 좀 참으면서 한 방에 상대방이 안마당 해처리까지 취소시킨 이후에 포지션을 제대로 잡는 플레이까지 예, 이재동 선수의 올킬이 이제는 1승만 남았습니다.